땅따당 땅따 메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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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땅당 땅당 땅 땅당 따다당당당 땅당다다 조용 조용해 긴급 상황이야 땅땅 땅땅땅땅 야 당신 누구십니까? 나 과수원 지인입니다. 아 당신이 바로 에이전트 과수원. 그렇습니다. 과수원 특별요원. 예.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? 이 말로만 듣던 당도 높은 천원배입니다. 아니 이게 배? 평소에 보던 배보다 배로 더 크구만. 아니 이렇게 크다니. 아니 그럼 혹시 오늘 당 충전을 위한 첫 번째 과일이 바로 이 배입니까? 그렇죠. 그럼 당장 맛을 보러 가야겠구만. 당장 갑시다. 갑시다. 포즈를 잡으시고. 갑시다. 당당당당당당당당. 가을의 쌀이 품은 배밭. 푸른 잎 사이로 황금빛 자태 고이 숨기고 볕 볼날 많은 손꼽아 기다리는 요기요기 배들 보이시죠? 아 이거 들어오니까 배 향이 나네요. 난 배 향이 날 줄은 몰랐는데 오 따서 보여드릴까요? 네, 그냥 툭 떨어지네. 맞습니다. 네, 턱 건드리기만 따지는구나. 아니 아까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커 배가? 아니 이 배가 지금 딱 수확 처리인 거죠 지금? 네 맞습니다. 지금 그 딱 적게 그 다다른 배입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돼요? 지금 9월 중순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수확 기간을 잡고 수확을 하고 있어요. 그 써 있는 것도 여기 종이에 포 캐나다라고 써 있는데 캐나다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? 우리 천안 지역에서 작년부터 청정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로 전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올여름 긴 장마와 연일 태풍에도 단단히 잘 견뎌준 배들이 한창 출하 준비 중이라 요즘 일손이 딸릴 정도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. 배를 주세요. 한창 일하다 보니까 이 달콤한 향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. 한번 맛을 봤는데요. 이야 이거 진짜 배가 배로 크고 배가 배로 맛있어요. 놀랍죠? 우와 이거는 이게 무슨 배라고요? 신고배. 신고해야 돼요 어디다가. 이거는 너무 맛있어. 딱 신고해야 돼 그냥. 알고 보니까 매년 개최하는 천안시 농산물 품평회에서 맛과 모양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우수상을 거머쥔 명품 배더라고요. 크기가 크다 보면 덜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달거든요? 아니 원래 클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배는 클수록 맛있고요. 네.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배를 구입하실 땐 이게 황금빛을 띠고 큰 걸 고르시면 돼요.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k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. 배당 1kg이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엄선된 배들은 전국의 가정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얹어서 전달되겠죠. 으쌰! 으쌰! 아유, 그랬다. 에헤이,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천안에는 이 당도 높은 배 말고 포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. 아니, 달콤한 과일들이 또 있어요? 당연하지. 포도요? 포도. 녹음 짙은 여름이 물러가고 천안을 물들이는 보랏빛 물결. 포도! 아이고 안녕하세요. 포도밭에 들어가자마자 달콤한 향이 코끝을 막 공격합니다. 이 영롱한 자태 보세요. 보석이에요. 보석. 진짜 탱글탱글하다. 네, 올해같이 이렇게 비만이 와가지고 힘든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같은 포도들을 이렇게 잘 길러내셨네요. 아유 이게 진짜 자식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. 아이고 근데 잘 자란 것 같은 게 애들이 되게 커요. 포도알이 왜 이렇게 커요 얘네는? 아 이거는 거봉이에요.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 과일의 왕으로도 불리는 포도. 요즘에 탱글탱글 핑거푸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. 사실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라고 합니다. 와우 Fantastic. I love 거봉. 거봉 영어로 뭐야? 거봉 와우! 너무 잘해요. 아유. 와. 네. 와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? 아유 잘 써보세요. 두 분 제가 마음만큼 손끝도 섬세한 거 모르셨군요. 상처 하나 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.
와, 색깔 봐, 색깔 봐. 요 부분 하나 딱 갖고 이거. 이거지. 이마새 뽑았다지. 아, 너무 달아. 어머니, 아니 천안의 거봉이 유독 이렇게 단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. 두둑이 좀 높잖아요. 네, 어, 맞아요. 예, 네, 네. 물 배수 이게 배수 관리를 첫째적으로 네 잘 해주고요. 네. 왜 네. 낮에는 덥고 낮에는 아니 저녁에는 조금 춥고 아, 네. 좀 썰렁해요. 네. 네. 그런 일교차에 이제 포도 모든 과일들이 이게 포도 거봉 포도 같은 경우도 그 일교차 때문에 당도가 이렇게 좋게 잘 나오는 거죠. 예년에는 신선도를 위해서 농장으로 직접 포도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인터넷 구매가 늘었대요. 이 당도와 신선함 그대로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해드립니다. 와,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다. 아니, 택배 배송을 할 때 진공 포장을 하면은 받을 때도 정말 싱싱하고 또 오래 드실 수 있고 야, 너무 좋네.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받고 싶다. 네, 입장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샤인머스캣, 거봉, 머루포도. 네, 다 맛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. 또 한 번의 당 충전으로 에너지까지 완충하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. 천안하면 저는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이 또 있거든요. 바로 멜론입니다. 멜론. 여러분, 멜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멜론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그 음악 들을 때부터 먼저 아시죠? 저는 아닙니다. 저는 천안 수십면이 생각이 나요. 이 천안 수십면 멜론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? 저는 압니다. 발신 됐어요? 예! 수신 완료! 수십면 멜론! 수십면 멜론!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멜론으로 꽉 찬 150평의 하우스가 모두 11동인데요. 이 많은 게 불과 며칠 안에 다 출하된다고 합니다. 어떻게 멜론이 한창 이게 많이 나올 때인가요? 예,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좀 출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요? 예. 제대로 왔다. 오늘 딱 출하는 날이에요? 예. 봄에는 홈런스타 하얀 멜론 나오고요. 그 가을에는 레드 멜론. 그 속에 안에가 호박같이 그 약간 빨고 부스름한 그런 멜론이에요. 천안 수심 멜론은 당도 측정 등 선별 과정을 거쳐 출하 시기를 최대한 늦춰 수확한다는데요. 멜론을 구입하면 가정에서 보통 하루 이틀 후숙해서 먹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네요. 못 봤어요, 못 봤어. 사장님 못 보셨어요. 그래도 떨어뜨린 건 판매될 출하 물량에 넣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. 아, 선배님, 아니, 좀 이게 신기한 점을 찾았어요. 아니. 줄기가 큰데 네네. 이 줄기 하나당 멜론이 하나밖에 안 달려있는데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아니라? 예, 이거는 일주일과예요. 일주일과? 예, 한나무에서 네. 하나만 달리는 거예요. 한나무쿨에서.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가 나는데 네. 알을 뭐 두 개, 세 개, 다섯 경우는 이게 과가 작아져요. 아, 그럼 하나에다가 그냥 영양분을 그렇죠. 다 몰아넣는 거구나. 예, 맞습니다. 예. 아, 쓰러질까 봐 불안해. 기분 좋게 오늘 일과를 마치고 이제 포장을 하러 갑니다. 멜론은 수확과 동시에 바로바로 포장을 하는데요. 꼭지도 보기 좋게 다듬습니다. 멜론 구입하실 땐 이 T자 모양 꼭지가 마르지 않은 거 보시면 돼요. 그렇게 고르면 절대 실패 없이 이렇게 달콤한 멜론 고르실 수 있습니다. 씹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우와. 진짜 스윗하다. 와, 죽기 전에 꼭 맛봐야 하는 것은 수신 멜론, 레드 멜론. 이야, 이거 안 먹으면 안 돼. 너무 달콤해서. 올해 첫 수확한 멜론 출하 현장에서 가을 멜론까지 당 충전 완료.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오늘 천안에서 힘을 제대로 얻고 갑니다. 이 과일들로요. 배와 거봉과 멜론 사랑해요. 여러분, 천안에서 당 충전, 원기 충전, 활력 충전 하세요. 천안으로 오세요.